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기는 인사동의 인사아트센터 갤러리로 유명한 곳이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만 전시를 할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전통이 있는 네, 예, 전통 있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엽서를 잠깐 봤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네, 있습니다. 젊은 작가가 아닌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부족한 점이 작가분들께서는 늘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보는 사람 입장으로는 뭐 대단한 일이죠. 그죠? 끝없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주로 그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있어요. 예,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기 작품의 가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제 작품은 예.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윈도우 창이에요. 그 예. 창은 어떤 이제 안과 밖을 이제 구분 짓는 그런 역할과 함께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열림과 닫힘 뭐 이렇게 어떤 경계에 서서 그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죠. 부산이 바다, 바다가 바다라든지. 근데 여기는 부산 바다가 아니에요. 예. 부산 바다 아니고 아, 한강이고요. 예, 그렇네요. 한강이에요. 저 뒤에는 부산 바다가 있고 예. 한강인데 그 2호선, 2호선 타고 다니면 그렇죠. 예, 그 보이는 풍경인데 당산역에서 예, 철로 합정. 예, 합정 예. 그 건너오면 예, 예. 거긴데 지금 이제 거기 지하철 안에서 보면은 여기 풍경이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고 저는 달리고 있고. 지하철 안 창문 밖으로 쳐다보면 그렇죠. 창문 밖 풍경이 정지되어 있고 차는 가고. 그래서 그 어떤 속도감, 요 주변에 이제 이거 밑에. 중간은 이제 창이면 그 이제 이거는 정지되어 있지만 이게 그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행체가 없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어떤 속도감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윈도우에 보이는 창들은 모든 게 욕망이고요. 이거 백으로 처리한 부분은 내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욕망과 이상의 어떤 괴리감을 창 프레임을 이용해서 여기서도 보면은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어떤 이쪽과 저쪽과 연결하는 어떤 경계선에 놓여서 어떤 통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창이 바로 어떤 통로, 삐까 바람을 연결시키는 그 창이거든요. 예, 그 창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고 또 차단하기도 하고 요 강을 이게 이제 한강 이남 이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이게 가교 역할을 하는요. 요 그림은 그런 의미를 담은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중간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경계가 있는 거죠. 요 장면을 수도 없이 보고 계신 거죠. 그죠? 예, 이게 엄청 주로 전철로 많이 이제 서울을 진입하시고 그러나 보죠. 가이하러 가면은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두 번을 보죠. 갈때 보고 2호선. 이제 2호선. 예. 이 작품은 크기가 적기는 한데, 얘도 이제 창이거든요. 예. 창나무에 여기 있는 풍경도 보이고 바깥도 풍경도 보이고 그 이제 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제가 밖에서 안을 보고 안에서도 밖을 볼수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인데 밖에서 안을 봤을 때 이게 빛하고 상관이 있어요. 안이랑 밖이 빛이 비슷하면 두 장면이 오버랩돼서 유리창에 비치는 거예요. 내 모습도 보이고 앞 풍경도 보이고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죠. 그런 얘도 창이에요. 아래 위에 다 창이고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대나무 숲인데 그 대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크죠. 뭐 지조라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꼿꼿한데 또 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겨울인데 그 초록 그게 푸름을 유지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요. 다 헐벗었을 때또 이렇게
꽉 찬 느낌, 이렇게 초록을 한겨울에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책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 어떤 숲 속에서 어떤 힐링하는 그런 어떤 제가 늘 욕망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여유로운 삶. 예, 이거는 여기 해운대 바다거든요. 예. 지금 해운대 이제 호텔 안에서 본 이제 바다 풍경인데 비가 오고 저기 멀리 이제 그 조선빛이 그 상징적인 그 불빛 그런 게 보이고 바깥은 비가 오고 밤이고 그 다음에 안은 이제 어두우면서 어떤 비가 오니까 나갈 수는 없고 화려한 창밖을 예. 보면서 네. 안에서는 예. 그 약간 칼라도 아주 극명하게 단순하게 하고 바깥은 조금 화려하면서 조금 아, 요거는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내 작품에 그렇죠. 창문이니까 네, 창문이니까 네. 그 선생님께서는 주로 창문만 그리시나요? 창문에서 안에서 밖을 바라본 풍경이 주 테마신가요? 예, 그렇죠. 그 이제 어떤 창문이 그 이미지로서의 그 창 역할이 아니라 예. 그 창의 어떤 개념적인 예, 그런 거를 조금. 근데 우리가 저렇게 창문을 막아놓으면 네. 답답한데 창문 밖에 네. 희망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답답하고 뭔가 갇혀있는 우리 내면 세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두 가지 다인데요. 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예. 어두운 풍경은 내가 안에 갇혀 있을 때 외부에 나가고 싶고 나가야 하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상황, 비가 그렇죠. 오고 예.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밖에서 안을 본 거예요. 밖에서 안을 보는데 아. 이게 지금 바깥이거든요. 아, 밖에서 그렇네요. 안을 보는데 안에 텅 비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게 카페 건물인데 아예 지금. 아예 뭐 기물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머에는 요 공간 너머에는 바다가 보이거든요. 풍요가 예. 예. 자연의 풍요가 예. 보인다. 예예. 예. 그러니까 아주 전망 좋은 카페인데 속에는 텅 비어 있는 빈데 그러니까 어떤 야 선생님 요 작품은 저 창문 너머에 있는 게 뭐죠? 여기도 예, 카페 같기도 예, 예. 하고 밖에서 본 풍경인데요. 예, 저 커피를 만드는 예예 예, 카페입니다. 예, 카페죠. 카페고 카페 너머도 바다가 보여요. 예예 예, 그렇네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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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저기 약간 네모 저런 게 그 예. 망원경이거든요. 예, 멀리 볼 수 있는 외부에 있는데 제가 창문에 비춰서 커피 머신이 아니고 저기 예, 예, 망원경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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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을 보는. 예예 예, 예, 그 밖에 있는 망원경이 비춰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과 밖이 이 창에 다 이제 예. 이중적으로 그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파라솔도 보이고 저 너머에서 멀리 바다도 보이고 그렇네. 섬도 보이는 것 같고 예, 저 멀리 섬도 있고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저기 그 버티칼 내려온 것도 있고 예. 예.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직선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약간 디자인적인 그걸로 뭐 이렇게 좀 예. 뭐 어울리게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예. 거고요. 아, 이 작품 좋네요. 예.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표현하시고자 하는 예. 이야기가 이 안에 예. 다 들어있는 것 같으네요. 예. 예. 전시장 들어오는 가장 메인 들어 우리 저기 부산 갤러리에 들어오면 선생님 이 작품이 걸려 있네요.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입니다. 창이죠? 창이 있고. 예. 그 옆에는 옆에는 서재네요. 예, 그죠? 예,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그 창하고 어떤 벽을 아주 극렬하게 대비를 줬다면 이 작품은 이제 밖으로 안 나가고 해도 행복하다. 예. 예, 어떤 책가 있는 공간 이런 게 어떤 행복감이고 창문 밖에도 여전히 이제 바다와 하늘이 보이고요. 제가 예. 좋아하는 예. 예. 이 지금 책꽂이 요거는 제가 우리 미나 예, 미나 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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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느낌도 살짝 들어가는데 네. 여기 지금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저 예. 검은색 사각 틀 창문 밖에 예. 선생님이 그 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각 풍경을 제각기 올려놓으셨어요. 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게. 아, 그래요? 그죠? 예, 네. 여기를 보면, 네. 여긴 여기다. 사실은 이제 박풍경을 모자이크로 해서 네, 다 네. 집어 넣으셨어요, 그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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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몬드리안 어떤 그 선. 지금 선생님께서는 주로 이제 창문을 표현하시는데요. 창 밖을 표현하시는데, 그죠? 네. 그럼 이제 안에 있다 보면은, 보통 집에 창문 근처에 예, 예쁜 화분이나 네. 그 작은 책이 몇 권 꽂혀 있게 되죠? 창문 주변에는 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런 책은 어디 갔을까? 책은 한쪽 벽면에 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그 창문 앞에는 뭘 놓기가 이거 아파트 창은 아, 예, 그렇네요. 예, 손만으로 쓰지 않으면 창고를 뭔가 그렇네요. 예, 한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 이거 맥 풍경이 뭐 저기 그 풍경을 네. 여러 개로 나눠 놓으셨어요, 예, 그죠? 예, 아 여기 좀 예. 나눠져 있네. 예, 예. 많이 나눠졌어요. 예.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오렌지 속에 네. 또 다른 창문 밖에 네. 또 창문, 또 창이 있죠. 예. 그 안에 네. 갖춰져 있는 약간 이제 검은색을 예, 예, 예. 예. 옆에는 이제 핑크색. 예. 예. 요 밑에는 뭐 저 대나무 숲인지 아닌지 예, 예. 바다가 있고요. 예, 예. 선생님 작품에는 늘 바다가 어딘가에 숨어 있네요. 네, 네. 예. 제가 늘 그리고 갈망하는데 예. 이제 예. 부산을 떠나고 예. 떠나고 난 뒤부터. 예. 그 다음에 옆에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작업실의 풍경은 아니겠지만 네. 창문 옆에 책꽂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도 표현하셨고 제가 그리고 싶은 실제 풍경이에요. 제가 집을 짓는다든가 갤러리를 네네. 만들면 네. 카페를 만들면 저는 창문 옆에 꼭 책을 놓겠어요. 네, 네. 그 책을 보면서 또 외부 풍경을 또 감상하고 예, 그렇죠. 차도 한잔 마시고 차는 기본인데 예. 지금 이 작품은 네. 지금 이 작품은 그동안 이쪽에 쭉 봐왔던 창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그 하늘을 본 겁니다. 아. 하늘, 예, 배나무상한 하늘. 제가 제 작품에 빠짐없이 나오는 게 하늘이랑 바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하늘이 실시간 바뀌어요. 예. 그는 이제 약간 단순화시켜서 그럼 이 세 작품이 한 작품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봐도 돼요. 예, 이렇게 예. 연작으로 해서 예, 연작으로 예, 붙여놔도 예. 되고 좀 떼어놔도 네네. 되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여기는 어디입니까? 얘는 부산 드디어 부산이 나오네요. 부산, 예. 해운대? 센텀, 해운대. 예, 예. 그 센텀이 부산강, 수영강을 끼고 있어요. 예. 저기 이제 저 여의도 국회에는 한강을 끼고 있지만 부산은 수영강을 그 해운대는 그 왼쪽에서부터 수영강이 흘러서 오른쪽으로 저기 해운대 바다로 빠져나가거든요. 예. 창이라는 그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예, 전, 예. 밖에 있는 저 색으로? 네. 예. 그 창이거든요. 이게, 저, 이게 전체 세 작품이 예. 벽이면서 창이네요. 예, 그죠? 예. 창인데 그 창 속에 하늘이 있어요. 그 예. 제가 제 그림에 나오는 게 또 하나가 노을이거든요. 예. 노을은 그 어두움이 다가오는 것을 막 그 막아내요. 아. 그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 그 제 작품에도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게 서양 노을, 뭐 바다, 하늘, 뭐 이렇거든요. 주로. 근데 이제 노을이 제 나이랑 거의 이제 흡사하고 그래서 이 노을이 주는 의미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그 의지가 있고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 자부심, 예, 예 그런 것도 뭐 있고, 그런 쪽이네요. 예, 그냥 예. 그냥 그 열정을 마지막 열정을 예, 예 그냥 예. 품어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 아침에 그 일출보다는 일몰은 더 아름답고 또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하죠. 그죠? 예, 예. 예. 하루를 살아냈다는 아, 것도 예, 위대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렇지, 그 차이라고 되죠. 예, 그렇죠. 아, 뭐 저도 힘들지만 요즘 이제 나이 자꾸 적으면서 느끼는 게 일생을 살아낸다는 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온 게 엄청 예. 엄청 대단하죠. 맞아요. 아, 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표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것도 이제 외부에서 안을 본 건데요. 안은 불이 꺼져 있어서 안 풍경이 잘 안 보이고 외부의 도시 풍경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저기 이제 겹겹이 보이죠. 약간 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안에 저 불빛이라든지 이런 게 겹쳐서 창에 그 창은 경계거든요. 그 경계에 만나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그 발산해내는 거. 지금 선생님의 그 창밖 저 묘사가 네. 아주 재밌어요. 예. 아주 재밌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건 CCTV네요, 그죠? 창밖 묘사가 아주 재밌어요. 이건 아주 그림이 깔끔하네요. 이거는 이제 몬드리안 예. 그 어떤 사각 프레임을 내가 차용해서 여기도 이제 하나라고 박아 있고 이제 단순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선생님 지금 여기 이 요 질감이 독특한데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예, 연마사 가루라고 그 철을 잘라내면 가루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 쇠가루죠. 예. 거기다가 이제 물감이랑 아, 돌가루를 안 쓰고 예. 쇠가루를 예. 쓰신 거예요? 예, 쇠가루. 의도가 어떻게 되죠? 왜? 그 쇠가루가 이렇게 이제 빛이 가면은 약간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표현은 안 나지만 또 매끈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예,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그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 작품에 색깔. 예, 색깔로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예, 예. 똑같은 재료를 쓰시는 거네요? 예. 색깔로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돌가루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쓰는 색깔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을 보시면 이 창 프레임이랑 이 바닥이랑 재료를 완전 다른 재료를 썼어요. 창 프레임 안에 있는 거는 이 오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는 재료를 써서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제가 근데 예. 못 느꼈던 건데 선생님이 예. 이제 다양한 재료를 쓰시는구나. 예, 예. 이렇게 화폭 이제, 하나 안에다가 예, 그게 이제 그 상반된 이미지 상반된 이미지고 상반된 재료 저것끼리 절대 만날 수 없는 이런 것들 예, 그런 재료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아,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예. 이야 이거는 지금 100호는 안 되는 건가요? 아, 얘는 50호입니다. 50호인가요? 예, 예. 제가 왜 보는 눈이 50F인데 예. 좀 커 보이죠? 예, 커 보이네요, 그죠? 예. 이게 어쩌면 그 창 외벽을 단순하게 안 하고 뭔가 이제 창 속 안에 있는 이미지가 바깥에서 똑같이 있거든요. 그 확장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얘도 이제 해운대에서 바라본 어떤 오륵도거든요. 오륵도 바다 풍경이에요. 야 선생님 이 작품은 이 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지금 창인데 네.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카페나 방 안에서 볼 수 있는 창이 아니라 네.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을 내셨네요. 그죠? 네. 네. 네 상상의 창을.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이쪽에는 뭐 여기는 어디 여기는 뭔가요 이건? 지금 이게 이제 세 개가 다 같은 공간이에요. 아~ 그 표현을 제가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 요런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네. 50호라고 그러셨나요? 네. 50호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100호, 200호로 확장할 수 있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좀 다양한 기법들이 막 들어갔어요. 예, 예. 예를 들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 여기에는 그런 점점 예. 말씀하시는 예. 그런 기법들이 예.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노란 창문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밖에서 안에 보면 카페 풍경입니다. 예. 예, 바깥 외부에 이제 건물들이 비치고요. 예. 안에 이제 실내 풍경이 비치고. 그렇죠. 그 어떤 이중적인 그 이미지가 중첩돼서 예. 예, 한 그 창을 통해서 드러나는. 얘는 이제 표면에 이제 모래가루거든요. 예. 모래가루고 위에 작가의 방인데 창이 위에 있어요. 예. 그 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 위에 있는데 작가 방 그 저기 이젤도 있고 그 뭐 정말 힘들어서 그냥 그 파지 그냥 뜯어서 버린 것도 있고 예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저는 손들은 뭐 어떤 그 약간 조화롭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제가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 좋네. 편하게 정말 정말 지하철처럼 편하게 뭐 위에 손잡이를 그 외부에 손잡이를 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여기 선생님들은 지금 전부 창을 표현했더라고요. 아 같은 분 아니세요? 같은 분이죠. 예, 여기 예.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작가 선생님이신데. 아, 축하드립니다. 나는 저 작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창이요? 예, 창. 예, 예, 창. 비오는 창. 예, 창으로 네. 바라보는. 네. 이건 2호선 당산역에서 예. 그 아, 저기 서울로 전철. 올라오는 전철 예. 밑에 이제 창문 밖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전철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렇죠. 워낙 넓으니까 예. 거의 시선이 고정되잖아요. 아 그렇죠. 창을 못 보셨구나. 아니 요 전철 요거는 지금 감지를 못하고 예. 일단 창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본 부분 같은데 예. 전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예, 전철에서 바라본 풍경이라고. 아, 전철에서 봐야지 풍경이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네요. 이 풍경은 사실은 전철에서만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나가는 풍경을 예, 잡으신 예. 거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가서 선 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저도 그냥 수채 조금 그리는데 네. 취미로 네. 오늘 시간 돼서 잠깐 이제 한 바퀴 돌라고. 아, 네. 보는 게 또 배우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보는 것만큼. 고마워요. 네. 세상에 너무 꼼꼼하게 네. 표현을 해서.